어떤 남자가 자기 마누라가 밑에 깔려 있으면 절대 안 서. 그 부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하다 그랬다니까. 부인 몰래 비뇨기과를 갔어.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마누라가 같이 쭉쭉쭉쭉쭉쭉 해가 되는데 자꾸 안 쓴다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하나 주면서 이거 겁나 비싼 거예요. 그래도 처방할까요? 그러니까 아유 비싸도 좀 해줘요. 아주 그래갖고 약을 처방 받아갖고 왔어.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그사를 치르기 전에 한 시간 전에 먹어야 이것이 효과가 난다 이랬어. 네, 알았습니다. 그럼 집에를 갔어. 부인이 없네. 전화를 했어. 여보 어디야? 어, 나 지금 집에 가고 있어. 얼마나 걸려? 괜히 한 시간 걸리나 봐. 이렇게, 그리요? 그럼 얼른 먹었어. 한 시간 걸린대. 얼른 먹었어. 야,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. 그래서 전화해서, 여보, 아니, 한 시간 됐는데 왜 안 와? 그러니까, 차가 사고가 나갖고, 지금 난리가 나갖고, 밀려갖고, 오메 차 꼼짝을 아니여. 이를 어쩌면 좋아. 아이고, 앞으로 한 시간 더 있어야 쓰겠네. 환장하겠네. 이런 거야.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 시간 전에 먹어야 되는데 한 시간 지나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. 비싼 약이. 의사한테 전화했어. 선생님 있잖아요. 우리 마누라가요. 한 시간 있다 온다더니요. 이렇게 두 시간, 세 시간이 돼도 못 온다고 그러는데 일을 어쩌면 돼요. 너무 아까워요.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진짜 아깝네요. 그거 한 시간 이상 넘어가면 절대 효력이 없는데 그러면요. 그 동네에 혹시 애인은 없어요? 그러니까 아 있지요 있지요. 그러면은 아쉽지만 오늘은 비싼 건 게 그냥 아까운 게 애인한테 가서 한번 풀면 안 될까요? 이렇게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. 애인은 그런 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.